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비농업 부문에서 5월 한 달간 27만 2천 개의 새 일자리가 생겨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무려 40%가량 상회하는 좋은 고용 실적이었는데요. 그런데 별도 가계조사를 통한 통계에서 실업률은 4%로 4월보다 0.1%포인트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시장의 불협화음이 또 다시 확인된 것인데요. 혼란스러운 시장 속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미국의 고용지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이 계속 금리 인하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유럽도 금리 인하 하는 모습이었고, 어쨌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FOMC 회의에서 고용 잘 확인을 하고 이게 조금 괜찮으면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이런 시그널들이 미국에서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고용지표를 막상 열어보니까 실업률은 높게 나왔는데 고용은 강한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펴보는 실업률은 거의 대부분 명목 실업률이죠. 그러니까 이제 4%대를 도달했냐 하지 못했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완전 고용이다, 혹은 네. 뭐 이제 뭐 실업이 과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경제 활동할 때 구직 활동이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뭐 실업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목을 할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미국 경제에서 과연 취업이 얼마나 탄탄한가 이걸 보시려면은 당연히 이제 ADP 민간 고용 부분도 보셔야 될 것이고 네. 여기에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얼마나 지금 늘어나고 그렇죠. 있는가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나타난 문제점은 뭐냐면 주간 실업 청구 건수도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아마 기사로 많이 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실업률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느냐? 사실 이 실업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상 지표인데, 자, 그러면 이 실업의 기준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를 일해도 일을 한 것처럼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일해도 일을 한 걸로 고용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어떤 의미냐? 결국은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고금리 상황에서 지금 무너지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실직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마냥 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의 취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풀을 운영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네. 이제 기업들도 뭐 HR 부분에서 굉장히 타격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취업을 한 사람들의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일부 주에서는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뭐 해시브라운 하나 정도 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빈부 격차가 이제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임금 노동자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고용 지표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건 이 저임금 고용자들이 고용 수준이 안정화가 됐을 때 이것이 이제 경기 부양 효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지금 가계 부분 대출, 특히나 뭐 우리가 생계형 대출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어떤 기업들을 타게 된다? 금융기업들에게 타게 될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게 카드사들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의 카드 연체율도 지금 역대 최저수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이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인하되면은 뭐 당연히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금리 인하의 타이밍을 까딱 잘못 잡으면은 연준인 실질적으로는 금융사들의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는 뭐가 회자가 되고 있느냐? 오히려 지금 이 고용 부분들은 실제로 연준 위원들도 주식 보고 있지만은 지금 부동산 쪽도 지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최근에 좀 부동산 회사 레드핀 따르면은 지난 4월 미국 주택 가격의 매매 가격이 중간값이 무려 6% 상승을 했다라고 나타나는데, 이게 한 채당 이제 43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면은 사실 지금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집을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시장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 가격도 많이 올라, 상업부동산은 공시률이 늘어나,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동산 규모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도 지금 투자자들한테 환매 제한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자인데 내 돈을 못 빼게 지금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리츠 시장도 사실은 이제 빚에 의해서 굴러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씩 자산 매각도 충분히 검토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고용 지표가 계속 흔들린다. 물론 이 얘기는 뭐 오래전부터도 나온 얘기입니다. 뭐 최근에 보니까 지난달에 우리 신라 호텔에서 또 닥터 둠 루비니 교수가 닥터 둠이 바라보는 현재 세계 경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세션을 가졌다라고 네. 하는데, 지금 이 문제점이 뭐 마냥 미국 얘기냐?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뭐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PF 많이 허덕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할 때 그럼 금리 인하 시기만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하에 대한 가스라이팅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에는 만약 인하가 안 된 시점을 봤을 때 이 지루한 시점이 계속 간다면은 어느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살아남느냐? 결국은 부채 비율
부채비율이 낮고 펀더멘털이 강한 기업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부채비율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방안은 하나죠. 돌파구가 있는 신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금리 상승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올해 1학기가 된다 하더라도 이때는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에서 만약에 종목들을 좀 반드시 점검하실 때는 지금 목표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그 실적이 1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왔고 그럼 여기에 대한 컨센서스를 또 부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뭐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가 좀 전략을 짜보는 게 좋겠다라고 그런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연준에서도 사실은 뭐 실업률 같은 경우 지금 4.0% 도달했으니까 뭐 이제 내리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3월에 FOMC에서 결정을 했던 12월 이제 예상 실업률이 4.1%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뭐 9월에 서둘러 하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PCE 물가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물가, 소비자 물가는 거의 대부분 잡혔습니다. 코어 PCE가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하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는 뭐 어쨌든 이번 주에 FOMC회가 있는데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그런 걸 좀 대비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그럼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지 고은별 앵커와 일단은 관련된 고용지표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아직도 불확실한 미국의 중앙은행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 캐나다에 이어서 유럽 중앙은행까지 이렇게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다만 주말 사이 발표된 미국의 노동시장이 아직도 견조하다라는 움직임은 다시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들 봐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PBR 관련 기업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저 PBR 관련 기업들의 흐름 괜찮았죠. 전거래일 마감 상황을 보더라도 저 PBR 관련 기업들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선 한국거래소가 바이오 USA 2024에서 국내의 저 PBR 관련 기업에 대한 모멘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라는 소식 속에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13%가량의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87,500원을 터치하는 데 성공했죠.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다시금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SK 스퀘어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험사 중에서는 롯데손해보험이 6% 이상 상승했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3%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두산과 신한지주, 은행과 지주사들도 전거래의 반등이 반짝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두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6거래일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SK스퀘어도 8거래일째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저 PBR 관련 기업들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고은별 앵커가 저 PBR 주들을 정리를 해줬는데 그럼 김동호 대표님, 결국에는 지난주에 이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성장주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이런 쪽 말고 저 PBR 이런 쪽을 봐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종목 볼까요? 저 PBR이라고 하기에는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좀 적게 평가됐다. 이 부분이 좀 메리트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뭐랄까 지금 성장주보다는 조금 더 이제 매력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뭐 이번 달에 워낙 이슈는 많으니까. 근데 항상 우리가 이제 리스크 헤지 전략으로 이제 안 될 때도 이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좀 기업은행을 좀 굉장히 좀 손에 기업은행이요. 사실 뭐 은행주들이 이제 사실 저 PBR주 관련해서 이렇게 연기가 되면서 많은 종목들이 좀 거론됐는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 일단 국책은행이죠. 네. 자, 그리고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영위 사업들도 이제 기업들 대상 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경우 이미 이제 업계 1위를 달성을 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접근을 할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 앞으로 이제 기업은행이 그러면 이제 기업들에게 마냥 대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들의 어떤 인수 합병 이거를 이제 중개하는 채널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만약
만약 이제 경기가 정말 부진한다 그러면 오히려 기업은행이 할 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2월에 이 M&A 센터를 이제 개소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뭐 후계자 부재 기업들 마찬가지로 주선을 하게 되고요. 또 신사업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뭐 정보 공유라든가 솔루션들을 이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클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받드는 것도 이번에 이제 금융위에서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이제 15조 가량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또 기업은행이 또 굉장히 또 재밌는 펀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벤처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15조 정도 사는이랑 그다음에 이제 신용보증기금이 이제 막 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년 대비해서 30%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즉 오히려 지금 악재 속에서도 지금 생성 AI를 기반으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치진 않겠다는 게 정부의 지원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IBK가 할 수 있는 이 기업은행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 벤처 투자 기업들에 대해서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또 5천억 이상의 이제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펀드를 지금 마련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시점을 좀 봤을 때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는 잘 되는 기업들을 미리 좀 사고 싶고 선점하고 싶은 효과들이 좀 많았을 건데 기업은행이 굉장히 좀 독특한 철학이 있습니다. 뭐 영화 투자 같은 경우도 기업은행이 굉장히 영화를 잘하는데 실제로 기업은행이 투자하는 방식 좀 영화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들면은 절대로 무조건 잘 됐던 1등 감독한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한번 박살나던 기업들에게 투자를 합니다. 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자만하지 않는 기업들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찾겠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 M&A 센터를 중심으로 좀 탄력을 받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사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고점이었던 16,000원까지 가기에는 일단 PBR주 즉 우리가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조망 부분은 좀 일부 조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연내 이제 15,500원 정도 수준에서의 주가를 한번 잡고 접근해 보신다면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업은행을 선택을 해주셨어요. 은행주들 중에서도 뭐 KB금융이나 이런 거 많이 보실 텐데 오히려 기업은행을 보면서 기업들을 도와주고 거기서 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은행으로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 하나 더 볼까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볼게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경기 안 좋을 때도 보험사들은 건물 올린다. 뭐 물론 지금은 옛말이 된 네. 수준이지만은 왜 보험사들이 그렇게 잘 될 수밖에 네. 없었느냐 이 부분은 보험사들의 이제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은 보험사들이 보험 판매를 해서 이렇게 매출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수익을 만드는 가장 큰 방법은 국채 매입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매입을 통해서 이제 이자 수익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럼 만약에 금리 인하기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기존에 갖고 있던 채권들이 훨씬 더 평가가 높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은행에서 지금 예전에 우리가 최근에 은행 가면은 뭐 7% 예금 나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되면은 이런 상품 없어지겠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갖고 있는 채권 규모가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여기 이제 좀 주목하셔야 될 거는 다른 보험사들에 대비했을 때 부채 규모가 상당히 낮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하나손해보험도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을 좀 탄력적으로 많이 줄였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뭐 3,000%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손보사 같은 경우에는 좀 편차가 좀 큽니다. 반면에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종신보험이라든가 특히 이제 장기계약인 연금보험들 이런 부분에 세이즈가 많기 때문에 보험주를 만약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삼성생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험주까지 오히려 이 금리 인하가 조금 늦어질 때 오히려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 두 번째로 삼성생명까지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에 갑자기 또 제동이 걸리고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는 상황. 이번 주에 또 중요한 변곡점 기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FOMC 회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김신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실 겁니까? 뭐 좀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된 제주은행이라든지 굉장히 탄력적인 은행주가 좀 더 네. 오를 수가 있는데 은행주를 보기 위해서는 실적과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 쪽에서 대장주격인 종목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KB금융을 한번 가지고 KB금융. 왔습니다. 네. 들고 돌아서 KB금융 쪽을 보고 있는 이유가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ELS 쪽에서 좀 큰 비용이 약 8천억 원 정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순이익이 1조를 상회를 했다. 특히 수수료라든지 비이자 쪽에서의 큰 폭의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견조하게 나와줬었는데 거기다 더해서 증권이라든지 보험같이 계열사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네. 여전히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추가적인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KB금융을 포함해서 은행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로 따지게 되었을 때 0.3에서 0.5 여전히 저 PBR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주들이 목표를 PBR 0.8배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추가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
이미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작년에도 두 차례 자사주 소각을 했고 이번 2월에도 약 한 3천억 원 정도의 자사주 소각을 이미 진행을 했는데 결국 추가적으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향에 대한 기대감들 거기다가 더해서 연금 현금 배당에 대한 규모도 계속 올리게 되면서 여전히 밸류업 쪽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면 관련했을 때 KB금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 종목군들이 저 PBR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주가의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재미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만큼 장기적으로 끌고 봐야 하는 만큼 굉장히 나는 5년 혹은 10년 이상을 바라보실 분들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의 향방이 이번 주에 뭔가 시그널이 나올 것 같습니다. FOMC 회의에서 어떤 코멘트든 나오겠죠. 그리고 그것을 시장에서 해석을 하게 될 테니까요. 물론 잘 가는 성장주들 계속 따라잡는 투자도 좋지만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또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 잡을 수 있는 것들 종목을 한번 포인트를 짚어드렸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